오늘이 2021년 4월 8일입니다. 저는 제주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이익환 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마늘 농사 잘 지셨네요? 덕분이죠, 뭐. 흙농 덕분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마늘 때가 지금 그냥 옥수수 때 같네. 그 뭐 하여튼 처방대로 예예. 영양제 뭐 소독 이런 거 이렇게 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보다 월등히 잘 됐죠? 아, 그럼요. 예.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이제 마늘을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데 제 흑농 4종 세트 중에 이제 지난해 이게 이제 파종 문제인 거죠? 예, 지난해 좀 늦었어요. 예. 9월 28일 날 파종한 겁니다. 9월 28일 날? 예, 예. 그 지금 마늘 생육 상태가 제가 이제 이쪽에 대정 지역 쭉 다니며 봐도 우리 사장님네 거 같이 잘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빌로 땅 살리기를 지금 50평에 하나 넣었나요? 예. 그거 하나 넣고, 예. 이제 9월 28일 날 심으셨다 그랬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기빌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넣고, 종자수도 엑스칼리버 골드로 갔다가, 이제 침정 처리해서 심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 반드시 그건 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제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라든가 비료에 같이 접착이 돼갖고, 이 비료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되는 이제 지속형 비료잖아요. 그 지금 이제 사장님 추비는 몇 번 주셨어요? 추비는 안 줬다가, 예, 예. 늦게 그, 뭐 한, 좀 늦게 한 번 줬습니다. 한 번. NK. 3월 말 안에 줬을 거 아니에요? 3월, 4월 초에 줬죠. 4월 아, 초에. 예. 3월. 그래서 지금 다른 밭보다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엽색이 좋은 이유는 이제 기빌로 들어간 땅 살리기 유기질. 하고 그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일단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미생물들이 토양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비를 흡수해서 이 마늘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양의 산소 공급도 잘 되고요. 또 이제 종자 처리한 엑스칼리버 골드도 그게 이제 부족 박테리아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생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 촉진을 일으켜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주고 그것도 이제 마늘 수확 끝날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 골드가 들어가면 이게 환상의 궁합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네. 뿌리도 잘 되고 지상물도 잘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늘들이 입금 마름병들이 많이 심해잖아요. 특히 이제 제주도는 이제 입마름병도 있고 입금 마름병도 있고 그런데 입금 마름병은 이제 토양 내 비료가 부족하거나 또 질소가 과다되거나 밀양요소 결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이끝이 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입마름병은 입에 이제 점이 베개 갖고서 이제 내려앉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입마름병보다 입금마름병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월동 전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세 번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퇴백하고 예. 한나라뚝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 10일간기를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월동 전에 뿌리 확보를 잘 해야 이게 이제 추위 냉에 견딘심이 강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늦게 심었기 때문에 제가 예. 그 신경을 써서 예. 남들보다 그 뭐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줬어요. 그 신경을 예. 썼기 때문에. 그 지난해 얼마나 또 추웠습니까? 또 날도 맞, 춥고 그랬어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잘 된 거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토양의 관리가 잘 됐다.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월동 후에 이제 추비 4월 초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고 이제 지금 월동 후에는 지금 몇 번 주신 거예요? 지금 예, 농약 그 이 소독과 소독약과 같이 예. 네 번 줬죠. 네 번. 네. 그래서 농약하고 이제 페백하고 하나로뚝하고 네 번 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4월 8일 아닙니까? 예. 이제 5월 말이면 이제 수확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네 번만 10일 간격으로 네 번만 더 주시면 돼.
등록된 이제, 약재 줄 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 있으면 4월 20일이나 말경에 되면 이제 총체벌레가 된대요, 이제. 예, 예. 지난해 보셨잖아요. 그 총체벌레 예, 피해 난 것들. 그 총체인지 몰라가지고. 예. 마늘 캘 때 돼서 입이 내려가는 줄 알고 황숙기에 들어가는 줄 알고 늘 모르셔가지고 다들, 안 예, 쳤잖아요. 관심을 안 갖죠. 예. 그때 이제 우리 등록된 약재 줄 때 하나로 더블. 이나 이제 충진뚝을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제 마늘 캘 때까지 독약청청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늘이 캘 때까지 대가 주저앉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좋죠. 그때 후반기 관리들을 잘못하셔갖고 이제 대가 주저앉으면 이제 수량도 낮잖아요. 지난해 이제 수량이 몇 킬로 나오셨어요? 매년 하시잖아요. 저는 평당 7킬로 정도는 생산합니다. 7킬로. 그 금년에 이작한 같으면은 무조건 8킬로는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1킬로 이상 더 나올 것 같죠. 예, 예. 그 이제 사장님이 저기 기비하고 연면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들어가고 웹웹웹 하나로 뚝 이제 10번을 줬을 때 평당 1,000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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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평당 1,000원 더 들어가면은 지금 마늘들 밭대길로 판매 많이 된다며요. 원래는 그 재고가 부족해서 그런지 예. 상인들이 밭대기로 와서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경향이 없었는데 지금 밭대기 포전매매 얼마씩 이루어져요 평당? 지금 괜찮은 것들은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그럼 단가 괜찮은 거죠? 아이고 이건 이렇게 저 좋아본 적이 없어요. 좋아본 적이? 그럼 2만 원 정도인데 농협에다가 작년에 이제 올해 이제 수매 가격 결정됐나요 농협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편 한 4, 5천원은 갈 거 아닙니까? 5천원은 키로당 그렇게는 안 갈 거예요. 그렇게는 안 가요? 네.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한 3,500원만 해도 좋지. 3,500원만 해도? 네. 근데 올해 3,500원은 더 갈 겁니다.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4,000원을 간다 키로당. 네. 그럼 아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생산비 1,000원 들어갔잖아요. 추가로 그러면 4,000원 받으면 3,000원 남잖아요, 평당. 그렇지. 그러면 투자해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농가들이, 제주도 농가들 투자를 안 해, 너무.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이거, 나는 이거를 보고, 예. 실제 그 많이 재배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일부만이라도 해서 시험 재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느껴야지, 예.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자주 와서 농가들 만나보고 이러면은 얘기를 해보면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내가 농사 짓는 방법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때만 되면 심는 마늘 농사가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많이 심으면 뭐냐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병충해도 이제 그 저 잡지를 못하면 그건 또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거죠. 예. 저는 저 오늘 왜 내려왔냐면은 애월하고 여기 대정에 양파 수확하시는 분들이세요. 조생 양파. 네, 예. 그 우리 사정 세트를 써갖고 애월은 평당 41kg가 나왔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그 구리 청가에서 1등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41kg 나오고 요 대정에 이제 친환경에 하시는 이제 고사장님 댁에 아까 들렸는데 그 집도 뭐 40kg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수지 맞는 농사죠. 진짜. 그분 20년 농사에 올해 최고 농사 잘 됐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와. 양파도 평균 그 양반이 20에서 25kg 깼대는데 올해 15kg 더 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거긴 납품 가격이 키로당 1,800원이랍니다. 그럼 평당 27,000원이 더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도 이제 7kg 이제 작년에 나왔다 그랬는데 올해 9kg 나오면은 4,000원, 지금 7,000원 더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올해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나중에 봐야죠. 예, 끝까지 관리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네 번만 약 잘 방지하시면은. 그 하여튼 저는 그 총체, 전에 그 들은 지도,
해준 게 4월 10일경에 한번 치고 20일, 20일. 20일경에 한 예. 번만? 아, 두 번. 20일에서 5월 초에 이렇게 두 번만 쳐주세요. 아, 20일에서 5월 초. 예, 예 그렇게, 그 등록된 예. 약재에다가 같이 예. 섞어서 주시면 되죠. 하나로 예. 더블 같이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까지 관리 잘 해주시면은 마늘은 캘 때까지 독이 청청해야 마늘 구가 큽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왜 하나로 뚝하고 옆에백을 계속 강조해야 되냐면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마늘밭 보면 사장님께 이끝이 훨씬 더 덜 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끝 마른 병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람에 미량요소 결핍에 양분이 제대로 떨어진데 이런 데서들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올해 최고의 수확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봐야죠. 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늘 흥농TV는 농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가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